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 힐링 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해 여름도 무사히 보내고 어느덧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의 첫 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에서 준비한 시편으로 드리는 말씀과 찬양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진정한 안식처가 되심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물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아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방금 감상하신 찬송가를 부른 개그우먼이자 방송인 조혜련 씨는 44살이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뜨거운 감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한 소절 한 소절 찬송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찬양의 감동이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가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때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올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흔들림 없이 언제나 참된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커지는 은혜,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 찬양으로 희망찬 산곡,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